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 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무렵, 아라드 대륙은 원관하는 일이 등장한다. 뭔가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모험가들에 의해 잃었던 힘을 되찾아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들이 다시 열리게 된다. 여긴 평화롭네. 같은 나라인데도 말이야. 그날부터 내 시계는 멈춰진 채로, 아무리 가짜 정보에 속았다고 해도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에게조차 눈을 돌리고 말았다. 나는 어떤 정의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안에서 느껴지는 이 기운은 대체? 충성, 역시 여기 계셨군. 한참 찾아다녔습니다. 무슨 일이지? 아직 당직을 설 차례는 아닐 텐데. 그게 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대장이? 들어오게. 잘 치료받고 왔나? 몸은 괜찮고?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자책하고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날의 작전 실패는 자네의 책임이 아닐세. 적의 계략이긴 했지만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간 건 모두 내 잘못. 하지만 그들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희생도 따르는 법이지. 황도 수비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황녀님의 안전이 최우선, 그리고 그 다음은 황도와 시민들의 안전일세. 그리고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레인저였지 않은가. 카르텔 전당이 아니었다고 해도 석영과 로망을 동경하는 이들이었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무법자들 말일세. 그것이 대장님의 정의입니까? 아무래도 자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군. 특별 휴가라도 줄 테니 잠시 머리라도 식히고 오게.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바로 다음 임무를 주지. 대원들을 이끌고 무법지대로 향하게. 최근 알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원더라는 것이 무법지대에도 나타났다고 하더군. 필요한 자료는 출발 전까지 멜빈님을 통해 전달해주겠네.
여긴 그때 대장은 이곳으로 날 다시 보낸 건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운은 그날 작전 이후로 계속해서 느껴지던. 자료에 따르면 원단은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큰 에너지를 가졌다고 했는데. 어째서 내 안에 있는 기운을 반응하는 거지? 기습! 저게 기습입니다! 후방과 좌측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 접근 중! 전원 전투태세! 대열을 무너뜨리지 마라! 다들 무사한가? 저건 카르텔 잔당들! 그렇군. 원더가 나타났단 정보도 적의 함정이었나? 머리가... 여긴... 죽어서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난 분명 원더 앞에서 기습을 받고... 아, 그렇지! 작전 나갈 때 챙겨온 무전기가... 본부! 본부! 여기는 제2정찰부대! 통신이 들린다면 즉시 응답 바란다! 낭패인걸. 그나저나 여긴 광장? 처음 보는 건축 양식인데. 와, 멋진 중학이라고. 자네도 일거리를 찾아온 용병인가? 너... 벨마이어 공국이 아무리 자유로운 곳이라지만 그런 중학이를 들고 다니다가 병사들의 눈에 띄면 여러모로 귀찮아진다고. 용병? 그래, 이건 용병 선배로서의 충고니까 새겨듣는 게 좋을 거야. 그나저나, 그건 어디서 구한 무기지? 옵티머스 팩토리? 새로 생긴 무기상인가? 처음 들어보는 곳이네. 게다가 그런 투박한 무기는 제국에서도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투박하다니? 이건 지벤 황국의 황도 수비대에서... 이런, 의지의 소유자였나? 어째서 몰라본 거지? 오랜만에 병기에 대한 얘기를 할 만한 상대를 만났는데 아쉽군. 의뢰만 아니었다면 할 만한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말이야. 기세가 순식간에 바뀌었어. 역시 적이었던 걸까? 상대가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이쪽에서도 전력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그렇게 너무 원망하는 표정을 짓지는 말게. 나도 이렇게 우연찮게 의뢰 목표를 만날 줄은 몰랐거든. 사진 캐논볼 사출
무기를 전송시키는 기능은 잘 작동하고 있는 건가? 더 정밀한 자폐가 필요한 전송엔 문제가 없는데 단순한 무전이 닿지 않고 있다니.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방해라도 하는 듯한. 이런 초짜 같아 보인다고 내가 너무 예쁜 건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스며들어왔어. 이건 거기 무슨 일이야? 이곳의 병사들인가? 일단 몸을 피하자. 무식하게 큰 무기를 들고 있었어. 분명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무식하게 큰 무기라니. 그나저나 설마 황도 수비군인 내가 병사들에게 쫓길 줄이야. 이봐, 그쪽은 다 확인했나? 둘씩 짝을 지어서 골목 안쪽을 확인해. 이런,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군. 이대로 발각되기 전에 차라리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이쪽일세. 하마터면 들킬 뻔했군. 당신, 이게 무슨 짓... 방식은 거칠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해해주게. 보아하니 자네가 병사들이랑 부딪히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한 행동이니 말일세.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하고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어때요? 진짜? 대낮에 공국의 광장에서 다짜고짜 싸움을 벌이는 모험가라니. 아무리 하늘성에 나타난 원더 때문에 모험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지만 자네처럼 혈기왕성한 모험가는 정말 오랜만. 가지고 있는 병기를 보니 제국 출신 용병인가? 원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지?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국인이 제국인이 하는 건 뭡니까? 웨스피스에 생긴 새로운 카르텔 집단인가요? 그렇게 쳐다봐도 나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크라카스. 이거 생각보다 해야 할 이야기가 서로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저 미드로션 위에 천계라는 곳에서 여기로 오게 되었다는 말인가? 그 위에 있던 원더에 의해서 말이지.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군요. 아니,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이제 와서는 다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전설쯤으로 치부하고 있긴 하지만 천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아라드와 교류했다는 기록들이 고서에 남아있지. 그 통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저 하늘성이고 말일세. 원더가 나타났다는 곳이군요. 그래, 자네가 어떻게 미드로션을 거치지도 않고 이곳까지 내려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네 말대로라면 저기 하늘성에 있는 원더에 그 해답이 있겠군요. 하늘성으로 향할 생각인가? 네. 곤란한걸?
안 그래도 그 하늘성이란 곳에 갈수록 경쟁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말이야. 이게 무슨... 게다가 그 기운, 그 여자가 말했던 기운인걸. 그 여자? 미안하지만 역시 여기서 내게 그 기운을 양보해줘야겠어. 이봐, 괜찮아? 역시 이번에도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상대였어. 내게서 이 기운을 느끼고 달려든 건가? 하늘성을 조사하려는 모험가였나? 아무리 그래도 다짜고짜 달려들다니 영 매너가 꽝인 녀석이다. 정말 모험가들이란. 이봐, 슈시야, 왜 그런 눈으로 날 보는 거야? 모든 모험가들이 이렇게 경우 없지는 않다고. 뭐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가끔은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죠. 이제 정말 갈 텐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참 마지막까지 딱딱하긴. 자넨 모험가보단 군인이 체질에 더 어울려 보이는데. 그 정도 실력이라면 내 조언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더 알려주자면 하늘성은 공국병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네. 자네 실력이라면 그들을 돌파하는 건 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병사들과의 마찰은 피하는 편이 좋겠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 이봐, 괜찮나? 무슨 일이지? 괴물, 마창을 뜬 괴물이. 마창? 하늘성 안에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에너지가 느껴져. 역시 내게 흡수된 것들은 원더의 에너지였나? 그리고 원더와 비슷하지만 흉폭하게 날뛰고 있는 기운이 하나 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벌인 범인이겠군. 흉폭한 기운을 내뿜는 창이군.
저게 병사들이 말한 마창인가? 쥐새끼 같은 녀석, 언제까지 내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 사라졌다. 그 녀석과 같은 기운인가? 그것만 있으면 원단을 다시! 빠르다, 어느새.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놓치지 않는다! 누구에게 뺨을 맞고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순순히 화풀이 상대가 되어줄 순 없겠는데? 그렇군. 기운은 역시 승자에게 흡수된다는 건가? 그리고 아마 이게 원대를 구동시키는 엄청난 에너지량이야.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된다면 누군가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지도. 저길 봐요! 원더가 누군가를 또? 진작 어떻게 된 거지? 몇백 년 동안 잠잠하던 원더가 나타난 것도 모자라 하루에 두 번이나 작동하다니! 어? 원더가 뭔가 뱉어냈어요! 역시 침입자인가? 나탈리아! 멈춰! 그래, 나탈리아. 일단 그 검부터 집어넣으라고. 미들오션? 성계에는 닿지 못한 건가? 어째서? 둘 다 제국군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대화로 해결해보자고. 이봐, 일단 무기를 내려놓고 얘기부터 해보지 않겠나?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이쪽도 마찬가지일세. 보다시피 일단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상황이라고. 영적! 이봐! 우린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다니까? 물러서! 이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저자를 더 자극했나 본데? 캡틴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뭐. 저 기운은 에이지의 소유자가 확실하군. 재밌군. 저 원더라는 것에 저런 강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도 있는 건가? 배 위의 녀석들이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군.
잔챙이들을 치워버리는데 힘을 빌려줄까? 그럴 필요는 없다. 눈앞에 의지를 먼저 쓰러뜨리고 그 뒤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그뿐이라는 건가? 속 편한 녀석이군. 이 기운은 당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두 개의 검처럼 부딪혀 그중 하나만 남을 수 있다면. 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배를 탄 이상 도망칠 곳은 없겠지. 정말 대단하군. 선체에 피해가 없는 게 기적일 정도야. 이봐, 아직도 이 돌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싸울 생각은 없어. 용족이라고 해도 하급종족인 나는 아칼림과는 관계없고. 아칼이라고? 이봐, 용족.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다시 한번 그랬다간. 알았어. 알았으니 일단 그 무기는 내려놓자. 캡틴이 뭐라고 말해도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요? 알고 있어.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대치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당신 천계로 향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원더를 다시 한번 작동시켜보는 게 어때요? 응? 하지만 저건 저자가 이곳으로 올라온 원더인? 캡틴 말대로라면 저건 어디로든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이곳뿐만 아니라 천계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원더가 다시 열리고 있어요! 저건 황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고향으로? 그렇군. 고맙다. 도움이 되어 영광입니다. 조심하세요. 휴, 사라졌군. 정말 살 떨리는 방문객이었어. 그나저나 저자는 어쩌죠? 와, 거기 수상한 차림을 한 녀석, 소속과 신분을 밝혀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설마 카르텔의 전단인가? 너희들 물러서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넌 또 무슨... 충성! 지원을 요청해라.
너희들로는 상대가 안 돼. 알겠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런 기운을 마주치다니. 이젠 황도의 원더가 나타나기라도 한 건가? 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그 눈빛, 아까부터 왠지 모르게 짜증난단 말이지. 소유자들이 의지라고 부르는 기운이 원더의 동력이라니.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긴 하지만. 자네가 원더에서 사라지고 나서 군은 자네가 단순히 실종된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이튼 공업지대의 과학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네. 원더에서 뿜어져 나온 막대한 양의 에너지량을 근거로 어딘가 다른 공간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는 해계망측한 가설을 내놓더군. 그런데 설마 그 이야기가 사실일 줄이야. 자네의 귀환과 극한 상황에서 원더에 대해 조사해온 자네의 공헌은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네. 아직 섣부른 이야기지만 몇 계급 특진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더군. 또 다른 원더가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다시 임무를 나갈 생각인가? 이 일에 저보다 적임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더와 관계된 이상 의지를 지닌 제가 아니라면 누굴 보내도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내가 말릴 수는 없겠지. 이걸 가져가게. 젤바의 원더 위치가 기록된 지도일세. 발견 즉시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이미 민간에서는 상인들을 통해 공공연히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군. 지난번 오인 포격으로 인해 희생당한 레인저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했네. 가급적이면 그 전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자네도 참석했으면 좋겠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다른 열차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준비는 아직인가? 빠르게 승객들을 내보내고 제바로 향해야 하니 서두르도록. 알겠습니다. 이건 의지의 힘. 희극 곤란하군요. 이 열차가 아니면 젤바라는 곳에 갈 방법이. 거기 당신! 내리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허,
어쩔 수 없이 실력 행사를 해야겠군요.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신께서도 작은 소라는 눈 감아주시길 바라는 수밖에. 그 복장은 아라드에서 올라온 무언가인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무리 봐도 아라드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원더를 통해 단절된 세계를 여행한 것이 어째서 당신뿐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군요. 신 앞에 고개 숙이고 항상 교만하지 말지어다.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인데 어느새 잊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강자라는 뜻. 솔직히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상대해 주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고 이런 강제를 인파 속에 놓쳐 보낼 뻔하다니. 아이고 나으리들,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군인 나으리들 귀에 들어갑니다요. 젤바에 내리시고 싶다면 다들 얌전히들. 아이고, 제가 뭔가 착각했나 봅니다. 군인 나으리들이셨군요. 당신이 열차의 책임자인가? 네, 그렇습니다요. 평소에도 젤바로 향하는 무언가들을 태워다 준 일을 많았나 보지? 그게 아무래도 원더인지 뭔지 하는 것이 젤바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진 후로는 다들 일확천금이라도 노리는지 눈에 불을 켜고 이곳으로 몰려드는 통에. 군사 지역에 허락받지 않은 민간인을 태워다 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죄일 텐데.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 출발 준비를 서두르도록. 자네의 충성심을 지켜보지. 당장 출발 준비를 마치겠습니다요. 이게 젤바의 원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구나, 위선자. 누구냐? 숨는 솜씨 하나는 일품이군. 설마 황도 수비군께서 나 같은 무법자 나부랭이에게 겁을 먹은 건 아니겠지? 무법자라면 설마... 그날의 폭격으로 죄 없는 레인저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어.
무법지대에서 활동하는 레인저들이라면 전부 카르텔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말이지. 아니야. 그날의 일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구차한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대답해. 그게 너희가 내세우는 정의인가? 그날의 일은 사과했다. 비록 거짓 정보로 인한 오인 사격이었지만, 하긴 고작 이런 말로 너희가 받은 상처를 덮을 순 없겠지. 황도 수비군의 일원이자 그들을 대신해 이렇게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가? 알겠으니 이제 가라. 이건... 여기... 적들 앞에서도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군요. 당신은 누구지?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군. 물론이죠. 이 세계가 당신을 선택한 순간부터 당신을 쭉 지켜봐왔으니까요. 무법지대의 원더를 통해 아랫세계인 아라드로 내려간 것부터, 아라드의 원더들을 통해 다시 이곳까지 올라온 과정까지 모두 다요.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니까요. 부탁? 겪으셨다시피 원더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를 잇는 가능성의 통로. 수백 년 만에 원더가 다시 열리면서 외부 세계의 존재들이 이곳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게 되었죠. 외부 세계의 존재? 그래요. 자칫하면 이 세계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차원 속의 존재들. 이들이 개입한다면 이곳에도 필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위대한 의지께서 부재하신 동안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곳을 지키는 것 또한 저의 사명.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모아온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라면 원더와 공명하던 기운을 말하는 건가? 자, 어서. 이 정도 의지라면 그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겠어요. 어? 아직 의지가 조금 남아있네요. 그 자그만 의지의 씨앗은 본래 그대의 것. 고생한 대가로 그것마저 빼앗지는 않을게요. 네메를, 그게 무슨... 어째서 위대한 의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설마 내가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도... 나를 부른 것이 그대인가? 그렇건 그대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대가 대변하고 있는 그 작은 의지는 이곳 차원 더 게이트의 의지. 수많은 블레인 속에서 더 게이트가 남아있을 가치가 있을지 그대의 의지를 통해 시험해보겠다. 인간 따위가 어떻게 그분의 의지를... 네메르, 당신은 이곳 더 게이트에 너무 큰 관여를 했소. 어째서... 아니야,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나친 지혜가 그대를 눈멀게 했군. 의지를 가진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정해질 것이오. 그녀는 이곳으로부터 추방되었소. 그대의 의지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오.
가지를 치는 일.